안녕하세요, 박다미입니다. 텃밭지기님들,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텃밭에 못 나가시죠? 저도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습니다. 저 집에서 노는 콩나물 좀 키워서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. 이 동선이 좀 콩인데요. 이거 나물콩이라고 하는 건데요. 잘 불었습니다. 시루인데요. 예전에 제가 너무 예뻐서 사놨던 시루인데요. 여기다 한번 콩나물 키워볼게요. 이것도 이렇게 먹겠다고 예뻐서 샀던 건데, 먼저 콩나물 한번 앉혀볼게요. 그리고 이 시루 밑에를 막아야 되잖아요. 이 구멍 뻥뻥 뚫린 거. 미끄럼 방지나 아무거나 돼요. 망사 정도로. 이렇게 구멍 뚫린 걸로 밑에를, 시루 밑에를 막아줍니다. 막아주고요. 그리고, 이 물빠짐이 필요하잖아요. 이제 물을 줄 때는. 마침 이 항아리도 같이 밑던 건데요. 여기 딱 맞네요. 여기. 여기 딱 맞으니까 여기다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아, 콩 색깔이 이쁘죠? 병아리 같아요. 이렇게 꽉 채우지 마시고 이 정도만, 7부 정도만, 이렇게 7부 정도만 채워주세요. 얘도 이렇게 시루 밑에 구멍 맞고요. 칠부를 꽉 채우면 안 돼요. 칠부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콩나물 앉혔습니다. 이제 이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요. 콩나물이 좋아하는 온도는 섭씨 20도랍니다. 20도를 넘게 되면 부패가 생긴다고 해요.